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꿀 강아지. 옛날에 강원도 시골 사람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이걸 서울에 내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꿀을 가지고 서울로 가져갔죠.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이죠. 난생 처음 올라온 서울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 꿀단지를 내놓았습니다. 꿀 삽쇼! 꿀 삽쇼! 하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서울 부자가 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두분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을 사라고 외고 있거든요.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는 여보쇼,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시오. 이렇게 겁을 줬어요. 강원도 사람은 서울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 그 말을 곧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하게 단량을 주겠소.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은 그 말에 속아서 단량의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10냥은 너끈히 받는걸. 그제야 강원도 사람은 속은 걸 알았어요. 어찌나 흔한지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했죠. 다음 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참 있으니 그 서울 부자가 또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서울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 가품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는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가품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네, 한번 가리다.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어요. 그렇게 한 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거든요. 그렇게 며칠 있으니 서울 부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어요. 서울 부자가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나거든요.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어요.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럴수록 서울 부자는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불렀어요.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 강원도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서울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속은 거라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고그라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헌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말했죠.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 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 똥만 싸니 속은 걸 알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 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는 제 잘못은 있고 속은 것만 보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애고애고 울고 있거든요.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죠.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이 올라갔어요. 그러자 과연 새 무덤이 있어 서울 부자가 무덤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죄값을 받고 죽었구나. 그러자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꼬챙이로 서울 부자의 엉덩이를 쿡쿡 쑤셨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을 겁을 줘서 신양어치 꿀을 단양에 사간 네 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서울 부자는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한답니다. 문자 쓰는 사위. 옛날에 문자 쓰기를 좋아하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위가 처가에 갔어요. 가서 밥에, 떡에, 술에 암탉 잡아주는 것까지 잘 얻어먹고 잠을 잤죠. 시골 살림에 방이나 많았겠어요. 장인 영감 자는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그만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와서 장인 영감을 물어가더란 말이죠. 옛날에야 그런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사위는 혼이 다 빠졌어요.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 장인을 구해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밖에 뛰쳐나가 크게 외쳤습니다. 원산맹호가 내 고처가 하여 오지 장인을 찾고 하니 유창자는 지창래하고 유총자는 지총래하고 유궁시자는 시궁시래하되 무창무총무궁시자는 지장래하라. 속속내구요, 속속내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먼 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가 제 처가에 와서 제 장인을 잡아가니
창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오고 총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활 있는 사람은 활을 가지고 오되 창도 총도 활도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가지고 오란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래 놓으니 어느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밖에서 뭐가 벅벅 외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장인은 속절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사이를 나무랐습니다.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걸 보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위가 이러이러하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가짜 나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 살려 하면 될 것을 그따위 문자를 줄줄 늘어놓고 앉았다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반인데 문자를 쓰고 있어. 이런 한심한 녀석. 동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사위한테 몰매를 갖다 안겼습니다. 그러자 이놈의 사위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좌우로는 불용 문자오리다. 이랬답니다. 이제부터 문자를 안 쓰겠다는 말이래요. 문자가 뼛속까지 들어차서 그게 병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고쳐졌다나요. 고춧가루. 옛날 평안도 북창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고을원과 한다 하는 양반들이 산복에 시원한 정자에 올라 더위를 피하며 놀고 있었어요. 할 일 없는 양반들이 산복에 파리 깨든 모이면 뭘 할 수 있겠나요? 주안상 버려놓고 한가하게 그리나 읊조리지 뭐 다른 일이 있겠어요. 농사 짓는 백성들이야 산복더위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으니 비지땀을 흘리면서 물 대고 김 메고 거름 주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말이죠. 이렇게 시를 짓네 글을 읊네 하며 흥에 겨워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보찜 장수가 무엄하게도 양반들 노는 곳에 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양반님들 노시는데 도리가 아니오나 소인이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또께 아뢰려고 이렇게 자주 왔습니다. 무례한 놈을 당장 내쫓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좌중에 흥이 깨질까 하여 고을원은 짐짓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보시다시피 소인은 장돌뱅이 고춧가루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다가 장사 문서를 업문으로 썼다 하여 죽도록 곤장을 맞고 오는 길입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고을원은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으면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련만 도리어 고춧가루 장수를 나무랐어요. 그것은 말할 일이 못 되느니라.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진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상놈의 글을 썼느냐? 그러자 고춧가루 장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대뜸 말을 받았어요.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라오건대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고을원이 눈만 멀뚱거리며 좌중을 둘러보니 다른 양반들도 불씨에 벙어리가 된 듯이 잠잠해졌어요.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면서 외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고춧가루를 중국 글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말이죠. 자기네들이 배운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 고춧가루라는 놈이 나올 턱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무식한 백성이 글 한자 가르쳐달라는데 명세 관장이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야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긴 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죠. 서로 흘낏흘낏 눈치만 보면서 앉아있자니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를 지경이었어요. 바로 이때 김매러 가던 농사꾼이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자를 올려다보면서 껄껄 웃어젖혔어요. 안 그래도 하찮은 장돌뱅이 앞에서 체면이 깎일 대로 깎여있는 판인데 농사꾼까지 무엄하게 양반을 보고 웃어대니 죽을 맛이었죠. 어느 놈이 감히 양반 앞에서 무례하게 웃는고? 당장 올라와서 사죄하렸다. 원이 얼떨결에 호통을 치니 농사꾼이 성큼성큼 정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어느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투성이오나 그까지 고춧가루쯤은 눈 감고도 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은 부하가 상투까지 치밀어 올라 붓대를 농사꾼에게 던졌어요. 그래, 네 놈이 어디 한번 써보아라. 만약에 쓰지 못하면 양반을 능멸한 죄로 주리를 들리라. 하면서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농사꾼은 태연하게 허리춤에서 호미를 꺼냈어요. 저에게 먹물값은 맞지 않으니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호미날로 땅바닥에 큼직하게 열 십자를 긋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고추 내려 그었으니 고추요. 가로로 가로 그었으니 가루가 아닙니까? 고춧가루 장수가 그것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탄복을 했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고춧가루로구나. 진짜 글 잘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구려. 고춧가루 장수와 농사꾼은 한바탕 껄껄 웃고 나더니 제갈 길로 떠났습니다.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양반들이야 풀 죽은 배잔방이 꼴이 되었지 뭐예요. 색시 괴짝, 범 괴짝. 옛날 어떤 절에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은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습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 중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 처녀한테 장가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울 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원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서 문 앞으로 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는 채 하다가
침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허, 일났군 일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거든요.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어요. 어쩜 부처님의 기뜸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원이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 원참.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의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어요.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맡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왕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속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어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 되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했죠.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시오.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래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요.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간두시오. 이래놓고 훨훨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 의논이 분분했어요.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지만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바란 듯이 쉬는 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어요. 커다란 괴짝을 짊어지고서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렀거라 하는 벽재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였어요.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벽재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요.
사령들을 시켜 궤짝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궤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궤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구나.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궤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라. 사령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궤짝에 넣어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궤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 궤짝을 색시 궤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어요. 어째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구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궤짝을 내려놓고 말했죠. 네, 각시 어서 나와 나와 함께 밥을 먹세.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궤짝을 탁 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이 툭 튀어나와 중을 덮치고 말았답니다. 말 못할 양반. 한 나그네가 무더운 여름날에 길을 가다 보니 목이 몹시 말랐어요. 이럴 땐 술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확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길가에 보이는 마을로 썩 들어섰습니다. 술 파는 집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면서 가는데 마침 의관을 갖춘 선비 한 사람이 소를 타고 어슬렁 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고 냉큼 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동네에 주가가 어디 있어?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을 딴에는 문자를 쓴다고 주가라고 했죠. 보아하니 소탄 사람이 글께나 배운 사람 같은데 글 읽는 선비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써야 대답을 잘해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선비 대답하는 것이 이 동네에 주가성을 가진 사람은 없소이다. 김가나 이가라면 많이 있소만. 잘못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알아듣고서도 불어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외다.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 주겠거니 했는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숟가락 넣는 술집이라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찾아보시구려. 이러고 또 농을 한단 말이죠. 술 파는 술집을 묻는데 숟가락집을 가리켜 대답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양반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며시 부하가 치밀어서 되레 놀려줄 양으로 당신 쓴 것이 뭐요? 하고 물었어요. 갓을 쓴 저음 자는 양반이 길 묻는 나그네를 놀려서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쓴 것이라. 쓴 것이라면 쓴 바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넙죽넙죽 받아치는 봄이 끝까지 놀려먹자고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나그네도 막말로 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 대가리 위에 쓴 것이 뭐냐고 물었소. 그런데 이 선비가 태연하게 받아넘기기를 대가리가 쓴 것이라 가문 끝에 오이 대가리가 쓰긴 쓰지요. 하지 뭐예요. 이래가지고는 더 말을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참 말 못할 양반이로군. 그러자 이 선비 하는 말이 허, 말을 못하기로 소를 탔지. 말 못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러네. 그러면서 지나갔답니다. 소보다 미련한 정승 아들.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는데 이 정승이 아들 하나 둔 것이 미련에 터져서 참 아닌 말로 소보다 못했어요. 정승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새도 높고 떵떵거리는 벼슬이었죠. 그런데도 아들 하나 미련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 연하은 살이 넘도록 글자 한자를 못 가르쳤어요. 당체 글끼고 말끼고 간에 알아들어야 말이죠. 이래서야 제 아무리 새도 높은 집 자식이라고 해도 과거 보고 벼슬하기는 영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나 마나 정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르쳐놔야겠다고 독선생을 앉혔어요. 글 잘하고 덕망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독선생을 하나 구해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이 정승 아들을 가르쳐 보고는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하늘천자 한 글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가르쳐도 모르거든요. 암만 가르쳐도 이건 뭐 숫제 돌 붙여 코 간지리기였어요. 자 여기를 봐라. 이 글자가 하늘천자이니라. 따라해보아라 하늘천. 하늘은 저기 높은 곳에 새파란 것이 하늘이니라. 가리켜보아라 하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기 시도로 가르쳐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무슨 수로 가르치겠어요. 선생은 하도 답답해서 아이고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놈이 쓸데없는 귀는 밝아서 글 가르치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저 나무라는 말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당장 제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일러바쳤어요. 그러자 정승이 노발대발이었습니다. 뭐라고 쟤까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짐승에다 비겨.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정승도 사람됨이 어지간만 했으면 그런 일로 명색 선생을 이놈저놈 했을라고요. 돈 밝히고 새도 부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위인이라 애당초 사람됨이 글러먹어서 저한테 아부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도 털끝 많지라도 탓하는 소리는 참아내지를 못했죠. 두고 보자던 정승이 당장 성생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듣자니 네가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예, 석 달 열흘 동안 하늘천자 한 글자를 익히지 못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소를 가르쳐보아라. 오늘부터 석 달 열흘 동안 소를 가르치되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낫지 못할 때는 네 목을 치리라. 권세를 등에 업고 억지를 쓰는데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선생은 그날부터 소를 가르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소 곱비를 잡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고삐를 바투잡고 위로 당기면서 하늘천 아래로 당기면서 땅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 번을 되풀이했어요. 쇠기에 경 읽는다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쇠기에 경을 읽어도 알아듣게 되는 모양이에요. 하늘천 할 때마다 고삐를 위로 당기고 땅지 할 때마다 아래로 당기니 콧뜰에 깨인 코가 아플 것 아니겠어요. 코가 아프니 선생이 고삐를 위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쑥 치켜들고 아래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푹 숙이거든요. 나중에는 하늘천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쑥 치켜들고 땅지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 열흘이 지나서 선생이 소를 끌고 정승 앞으로 나갔어요. 이놈, 어디 소에게 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자.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거라. 선생은 소 앞에 나가서 종이에 하늘천자를 써들고 보였습니다. 하늘천! 그러자 소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종이에 땅지자를 써들고 보이며 땅지! 그러니 소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승 아들 녀석 앞에 가서 하늘천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하늘천!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어요. 땅지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땅지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죠. 저 똑똑히 보셨지요? 소가 더 낫습니까? 대감아들이 더 낫습니까? 이쯤 되니 정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생은 그래 놓고 정승 집을 훌훌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 소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을 바로 하자면 글 모르는 거야 무엇이 대수인가요? 사람 노릇 못하는 게 소보다 못한 거겠지요. 거울 속 사람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내가 단단히 일렀어요. 여보, 서울에 가면 꼭 머리빗을 사다 주구려. 이 사람은 난생 머리빗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그놈의 머리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아야지. 그러자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머리빗이라는 건 꼭 저 반달같이 생겼으니 혹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고 생각해내시구려 하더란 말이죠. 이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 잘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제야 아내가 뭘 사오라고 부탁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곰곰 생각하다 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거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열흘 지났는지 떠날 때 반달이던 것이 벌써 꽉 차서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옳거니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만 사면 되렸다. 이 사람은 다음 날로 저잣거리에 나갔어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아도 달같이 생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주인장,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 있어.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습죠. 이 거울이 바로 그렇지요. 가게 주인이 둥근 거울을 내주니 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이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사오라던 머리빗은 사왔소? 아내가 물으니 남편은 보란 듯이 둥근 거울을 척 꺼내놓았어요. 저 뭔지 모르지만 달같이 생긴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구려. 아내가 받아들고 보니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태 거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뭐로 보고 뒤집어 보고 하다가 바로 들고 들여다보니 글쎄 달덩이 같은 색시가 그 속에 척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에구머니, 이 양반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첩을 얻어왔네 그려. 그렇게 그만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어요. 얘야,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어머님, 여길 한번 보세요. 저 양반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늙은 할멈이 척 들어앉았거든요. 아이고, 애비는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저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랴? 바로 그때 사랑에서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야? 글쎄, 애비가 서울에 가더니 늙은이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유. 시아버지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1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척 들어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현령하셨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멍하니 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거를 들여다보니 꼭 저 나이만한 젊은 남정네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놈은 웬 놈이기에 남의 집에 와 있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니 그 속에 있는 사내도 무얼하고 입을 놀린단 말이죠. 그만 화가 나서 마당에 매어 꽂으니 쨍그랑 하고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다 없어졌으니 시끄러울 일도 없게 되었답니다. 가난뱅이 아들의 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담장을 나란히 맞대고 살았어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가집에는 마음 착한 가난뱅이가, 큰 기와집에는 심술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죠. 가난뱅이가 되고 부자가 된 데에는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여놓은 것은 절대 내놓지 않으니 부자가 되고, 쓸만한 것은 모두 남에게 주니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요. 안녕하신가요, 나리? 저 지난번에 제게 빌려가신 그 농기구 가래 말이죠. 논일을 하던 농부가 가래를 들고 나선 부자를 보고 급히 뛰어가 말했어요. 이걸 내놓으란 얘기로다. 어림도 없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야. 하루는 부자가 닭을 들고 나왔어요. 아이고, 나리, 그게 어떻게 키운 씨암탉인데 어서 돌려주세요.
밭을 매던 아낙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애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봤나? 내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 집 모이를 주워 먹었으면 내 닭이지. 어떻게 자네 닭인가? 하지만 마음 좋은 초가집 가난뱅이는 자기만 아는 부자와는 영 달랐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에이, 그 녀석 목청도 좋네 그려. 자, 이걸로 끼니해서 아기 잘 키우세요. 아이고, 이거 번번이 고마워서 어쩌나. 초가집 가난뱅이는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늘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아이고, 이 맛난 냄새. 못 먹는 생선. 냄새라도 실컷 맡아봐야겠다. 가난뱅이는 돌담 위에 턱을 얹고 생선 냄새를 흠뻑 맡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담장 위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이놈, 이 좋은 냄새를 어쩌자고 네가 맡는 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서 냄새 맡은 감 내놔라, 어서! 부자가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르다니요. 내가 10량이나 주고 사온 굴비인데 반을 냄새로 맡았으니 당장 반값을 내놓거라. 초가집 가난뱅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웃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냄새값을 내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 참. 아이고, 그것 참. 가진 돈이라곤 달락 내일 모레 조상님 제사상 볼 돈 단량뿐인데 엉뚱한 곳에 생돈이 들게 생겼으니 가난뱅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생글거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너 행여 돈 안 줄 생각은 마라. 한 번 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냄새값을 받겠다고 저러시나. 기와집 부자는 눈으로 본 값도 받는 구두쇠 아닌가? 초가집 꼬마가 냄새 맡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배길지. 이웃집 사람들은 두런두런 걱정을 하면서 초가집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들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문 밖이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지자 머슴이 대문 사이로 머리를 쏙 내밀고 말했죠. 일이 있거든 들어와서 말할 것이지 네가 누굴 보고 나오라는 거냐? 일은 내가 아니고 너희 집 주인이 있느니라. 냄새값을 받고 싶으면 어서 받아가라 해라. 머슴에게 가난뱅이 아들의 말을 전해 듣고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지방울 만한 놈이 누굴 나오라 말아에, 고이한 놈! 부자는 버럭성을 내며 방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다 그만 문미의 머리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더욱더 화가 난 부자가 성큼성큼 마당을 갈로질어 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자 닭들이 화들짝 놀라서 문 밖으로 튀어나갔죠. 아이고, 우리 시암탉이네. 아이고, 알 잘랐던 우리 오리도 여기 있었구먼. 문 밖에 모였던 이웃 사람들은 서로 자기 닭을 찾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가인신이 정신을 차린 부자가 가난뱅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냉큼 냄새값이나 이리다오. 하지만 아들은 돈을 건네기는커녕 두 손에 넣은 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죠. 짤그랑 짤그랑 엽전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 돈소리 잘 들으셨죠? 그럼 전 이만 갑니다. 가난뱅이 아들이 그냥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부자가 화를 버럭 냈죠. 어른을 놀리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웬 장난질이냐? 아들은 다시 돌아서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돈소리를 들으셨으면 소리 들은 값을 먼저 내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구경도 못한 생선의 냄새 맡은 값을 내야 한다면 나리께서도 소리 들은 값을 내는 게 도리가 아닐런지요. 그 소리 값을 받아 냄새 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와글와글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가난뱅이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고, 그 말이 맞네, 맞아. 겸연쩍어진 기와집 부자는 입맛만 쩍쩍 따시다가 집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아들을 둔 착한 가난뱅이는 무사히 조상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